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7살 임지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7살 정민지입니다. Hallo, ich bin der Florian, ich komme aus Deutschland. Hallo, hallo ich. Servus. 근데 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중국어 조금이랑 영어 할 수 있어요. 영어? 오케이, 오케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영어? 아, 영어. 한번 들어보시죠. 아, 나왔어요. 좋아요. 독일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독일어는 모르신 거예요? 네. 나가세요. 음악 시간에 독일어로 된 노래는 부르는데 맨날 책보 가사 적혀 있으니까 아 열심히 안 하네 여기. 아. 저 정규 회장이었어요. 오늘은 독일어 발음을 왜 안 하는 건지 알아볼 거예요. 읽어보시죠. A, B, C. 내가 할게.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아, 아, B, B, C, C, D, D.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H I J K L M N O P 그 이어서 이제 오영거 나오니까 그거 패스할게요. 근데 이게 영어 시간 때 그 노래 있잖아 A B C D E F G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아 잠깐 아, 다 아는 거구나. 여기서 가장 힘든 말은 아마 아시아인으로선 가장 어려운 발음은 바로 R 있고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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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 L 아니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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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되는 거예요. R. 약간 그래. Vibration가 있는데. R. R. 이게 여기에서 나와요. R. 이렇게 좀 beatboxing 하는 건 아닙니다. 아우디. 아, 소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데요? 아우디. 합격.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아. BMW. 마지막하고 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탈락. 그리고 폭스바겐. 폭스바겐. 폭스바겐 알죠? 어, 알아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und Volkswagen. 참고로 이제 BMW가 약자이잖아요. Bayerische Motorenwerke. 근데 되게 다르죠? 어, 많이.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독일이라고 생각할 때 발음 자체가 딱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구텐 탁! So sprechen Sie bitte nicht Deutsch! 이런 식으로 독일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는 사실 뭐 합격이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쉐. 한국어 역할 때 시 있잖아요? 그거 아, 거기 들어간 거예요.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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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르쉐. 포르쉐. 오케이, 좀 나아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와우. 독일에서도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하진 않고 그냥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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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BMW. 나나난. BMW. BMW. 네, 거기 이제 B 할 때 계속 영어 B가 나오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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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거예요. 진짜. 아,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네. 나와 있는 브랜드가 다 독일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 한국 거 없어요.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디다스, 버켄스탑, 퓨마. 갔다 올게요. 아, 술은 없나요? Are you ready? Yes. 영어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아디다스. 비르켄스톡. 밀켄스톡. 거기 이제 R 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빼주셨네요. 푸마. 푸마. 근데 푸마는 잘 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켄스톡이나 아디다스 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이 비켄스톡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디다스 삼선 슬리퍼. 어? 독일에서 패션아이템이고 한국에서는 그냥 무슨 거지 같은 옷 취급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아디다스 그 삼선 슬리퍼가 되게 비싸요. 2만 원 넘어요 원래. 아디다스 브리켄스톡 푸마
네, 일단 합격.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영어식 발음을 섞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 휴고 보스. 휴고 보스? 아이그너. MCM.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다이제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고 보스. 휴고 보스. 보스. 보스는 아니고 보스, 보스도 아니고 보스. 한국어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스 막 있잖아요. 아디다스, 보스, 이게는 외국에 없어요. 그냥 보스. 편하게 보스. 아이그너가 아이그너가 잘하셨습니다. MCM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독일 사람으로선 그냥 BMW처럼 그냥 BMW 그냥 MCM이라고 할 건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팩트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고 보스. 좋아. 아이그너. 아이그너 좋아. 이제 내가 학원을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하리보? 하리보 몰랐죠? 하리보. 저 스쿠미베어. 하리보. 하리보는 하리보.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초콜릿 중에 약간 네모나게 생기는 애가 있잖아요. 리타슈포트. 몰라요. 요즘 막 올리브영이나 뭐 편의점에 가면은 살 수 있는 초콜릿인데요. 되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맛도 되게 다양해요. 아 진짜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초콜릿을 많이 안 먹어서요. 오, 이거 맛있는데. 리터스포트. 니베아. 카프리선. 환타. 두 번째 다시 해주시겠어요? 카프리선. 카프리선. 아니다, 나가세요. 니베아. 니베아. 손짓까지. 이거 해야지 뭔가 나오는 뭔가 잘 나와요.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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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네. 선네. 카프리 선네. 카프리 선네. 진짜 우리가 아기 때 진짜 때려 먹었어. 맨날. 저도 막 아기 때 먹었어. 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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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베아. 카프리 선네. 오. 판타. 판타. 와 진짜 나 선생님 제일. 마지막으로 두 분이서 배우고 싶은 단어 딱 하나만 배워볼게요. 뭐가 있을까? 아 둘 다 게 너무 귀여운데요? 네. 어떡하냐? 나도 난 다시 처음 입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 알려드렸는데? 아. Ich liebe dich. Ich liebe.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liebe입니다. Li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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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독일 브랜드 발음을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 미리 마이씨.